오늘의 목적지, 한국의 나뿔리로 불리는 통영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수산시장에서 힌트를 한번 얻어 볼까요? 뭐가 많아요. 바다의 천하장사 낙지야 너는 아니. 제철 맞은 갯가재도 아니고요. 오. 바다의 산삼 해삼도 아닙니다. 바다의 꽃이라고 이야기하죠. 다 아니에요? 바다의 꽃이요? 달려 있어요. 지금부터 5월달까지는 멍게철. 멍게. 아하, 오늘의 주인공은 바다의 꽃 멍게. 아. 그럼 본격적으로 이 녀석을 만나러 떠나가 볼까요? 바닷속 만개한 멍게꽃을 보러 찾은 곳은 경남 거제시. 이곳 어민분들 수중에는 이미 멍게꽃이 한아름이네요. 멍게따발을 낱개로 떼어내는 작업으로 눈코 뜰 새 없는 현장. 와, 딱 크다. 우리 멍게 한국에서 최고. 멍게 삼으러 오세요. 지금부터 올까요? 아, 그럼 지금이 제철이에요, 멍게가? 네, 제철입니다. 바다를 품은 듯한 특유의 맛과 향이 매력적인 멍게. 이 녀석은 어떻게 자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의 정원사 박준홍 선장님. 이맘때부터 만개하기 시작한 데는 멍게 꽃밭 감상하러 출발! 멍게는 맹수성 차가운 물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겨울에 성장이 많이 됩니다. 겨울부터 계속 크다가 지금이 한창 살이 올랐을 때죠. 작업장에서 30분가량 나가면 바다 한가운데에 도착.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꽃은 어디 있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물속에 달려 있습니다. 물속에 달려 있습니다. 드디어 싱싱한 멍게 만나는 건가요? 수면 아래 잠긴 줄을 당기면요. 멍게 수줍게 모습을 우와. 드러냅니다. 우와. 진짜 꽃밭 같아요. 그러니까요. 와. 예, 멍게 싱싱한 거는 이렇게 색깔이 선명하고 굵고 선명하고 만져보면 껍질이 딱딱하고 물속에서는 얘들이 입을 딱 벌리고 있어요. 그런 게 싱싱한 거죠. 물속에서는 이 돌기가 뻐끔뻐끔 물고기 아가미처럼 벌렸다 오므렸다를 반복하는데요. 이 입수공으로 바닷물을 빨아들여 플랑크톤을 먹으며 자랐네요. 오, 그렇군요. 저는 예뻐서 이걸 키우는 겁니다. 아, 예뻐서 장관이에요, 정말. 아, 그럼 이게 세상에서 제일 예쁘세요? 아, 아니, 와이프 다음으로 이게 예쁘지. 제일 예쁜 건 2초 정도 버퍼링이 있었어요. 아내분. 네, 그 다음에 멍게. 센스 있으시죠? 자, 이제 이거 까서 네. 먹어볼게요. 아, 이거 바로 먹어도 돼요? 네, 바로 먹어도 됩니다. 싱싱한 거니까. 와. 선상 위에서 즐기는 싱싱한 멍게의 맛이 궁금합니다. 자, 피디님 우리 하나씩 먹어봐요. 자, 먹어봅시다. 아, 배 위에서 바로. 아, 정말 맛있다. 알도 꽉 찼네. 산지에서 바로 즐기는 호사, 그 맛이 어때요? 맛있죠? 좀 짜나? 씹는 맛이 있네요. 씹는 맛이 다르죠? 고기 씹는 것처럼 이렇게 뭐가 씹히네요.